네,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JYP 홀딩스의 박성규 프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을 함께 나눠볼게요.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끝번호 8369번님이 보내주셨네요. 강동구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. 계속 보유해야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.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.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매도 네. 타이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질문이 들어왔던 지역인데요.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 추천을 좀 드렸던 지역이고요. 그리고 나서 뭐 나름대로 자본이 되게 많았다고 해서 감사 인사까지 받았던 지역입니다. 근데 그분은 아니겠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일 리버파크 2000년도 후반, 그리고 초반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로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. 보유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. 아직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시기상조다. 일단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드린다고 하게 되면 5호선 미사역이 올 2019년도 6월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개통에 대한 부분 자체의 호재를 가져가시고요. 또한 9호선이 늦어도 2025년도에는 연장 개통되기 때문에 일단 이두 가지 호재만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좀더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강일 리버파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. 프로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는지 원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기다림의 미덕, 큰 힘이 된다. 네, 기다린다면 조금 더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강일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.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